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박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애터미를 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대구에 살던 언니가 저에게 전화로, 적기야,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될수 있어. 너도 부자가 될수 있고, 나도 부자가 될수 있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어. 너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너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자? 30년 넘게 어느 누구도 저에게 박덕희 네가 부자 될수 있어. 잘살수 있어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저희 언니가 애터미를 갖고 와가지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고 하면 화장품이 진짜 좋대, 정말 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피부 미용 관리 샵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진짜 좋은 화장품을 많이 써봤거든요. 저희 언니가 미쳤다면서 10만원짜리 폼클렌징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줄 정도로 제가 제품 가격이 조금 있는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저에게 화장품이 진짜 좋은데 정말 싸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했습니다. 화장품은 여자의 자존심이다.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제품이 암만 좋아도 가격이 싸면 쓰지 않는다. 좋은 화장품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해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제품을 한 번만 써봐라. 이 제품을 써보고, 네가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으니까 그 경험을 나에게 얘기해주면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암만 싸구리 화장품이지만 이 제품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의 스폰서님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품을 썼습니다. 제가 애터미 제품을 썼을 때 진짜 놀랬는 거는요, 폼클렌징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원짜리 폼클렌징, 7만원, 3만원, 5만원, 진짜 이 높은 가격대 폼클렌징을 써봤었는데요. 8천짜리 폼클렌징이 너무 좋았어요. 거품도 정말 풍부한데, 진짜 좋은 거는 씻고 난 다음에 땡김이 제가 쓰던 제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 제품에 반한 상태에서 6종을 썼었는데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품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폰서님이 이 제품에는 4D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제품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른 거는 귀에 안 들어왔었는데 고순도 정제 기술과 그리고 인지질, 나노, 캡슐, 피부 깊숙이 들어간다는 이 얘기들이 특허라는 거예요. 이 기술이 특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많은 사람들이 한방 화장품, 자연에서 추출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피부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유효 성분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은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 제품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와, 나 진짜 부자 되겠다. 이 제품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다 쓰겠네.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더구나 사업도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월급 받는 일만 했었는데요. 이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아무런 수확이 없잖아요.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명히 전업이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덕기야, 혹시 명단 작성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살다가 부산으로 시집 갔는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개인 인맥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저는 명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애터미에서 명단은 자본인데 그 자본이 없이 무슨 일을 하냐. 당장 나가서 그 가게 간판 이름이라도 적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판에 이름을 적고 스폰서님한테 명단을 전해드렸더니 스폰서님이 그 집에 매일매일 찾아가라. 그 집에 매일매일 가다 보면 커피 한 잔, 물한잔 이렇게 따뜻하게 말 건네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더 찾아가서 실내 쌓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사업을 하러 나왔는데 세미나는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러 나왔으니까 세미나는 안 빠지고 잘 다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미나에 대해서 위기가 온 적이 한번 있거든요.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를 라이브로 생중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던 스폰서님이 센터를 알려주면서 거기 라이브 하니까 거기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세미나를 듣는데 중간에 간식 타임이 있잖아요. 간식 타임. 그 간식 타임만 되면 3, 3, 5 모여서 커피를 나눠 마시고 간식을 나눠 먹는데 나만 외로운 거예요. 저만 혼자인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부산에서 첫 번째로 사업자가 생겼었는데요. 그 사업자 사장님이 사업자 스피치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몸이 진짜 안 좋아서 세미나에 가기 싫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미나에 가자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진짜 스트레스는 내가 스폰서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있을 우리 스폰서를 생각하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데, 본인이 가지 않아도 혼자 꿋꿋하게 가는 스폰서님이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여서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사업자 스피치를 하실 때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세미나에 혼자 가 있는 게 나에게 사업자 팀을 만들어 주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스피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었습니다. 그 사장님은요, 저희 스폰서님이 간판이라도 적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있던 명단 안에 그 가게에서 만난 손님이었습니다. 그분을 그 개척했는 가게에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가는데요. 거기 오는 손님 중에 제가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무슨 무슨 옷가게에 이상한 사장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이 예쁘면 그 옷을 누가 예쁘다고 하면 그 옷을 대신 사주러 오는 사장님이 계셔요. 자, 본인이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 옷이 예쁘다고 하면 그 옷을 벗어주고 본인은 다시 옷을 사러 오는 사장님이 계셔요. 그 옷가게에 뭐 편백 도마도 팔고, 가위도 팔고, 인견 샤워 장갑도 팔고, 옷 외에 다른 것도 같이 팔았는데요. 그것도 부지런히 본인이 써보고 좋으면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전달하는 이상한 사장님을 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아들은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집에서 한 번씩 사장님 일을 도와주면서 치시는 사장님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딸처럼 살갑게 대해라. 딸 되라. 그렇게 친분을 쌓다 보면 그분이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개는 시켜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사장님, 저 애터미 통해서 부자 될 거다. 나 애터미 통해서 성공할 거다. 사장님 같이 한번 일해보자. 제가 애터미 사업 전업으로 나왔다. 난 여기서 성공할 거다. 사장님 어차피 하시던 일 아니냐. 돈안 받고도 그거 전달하셨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 좋은 제품, 싼 제품, 저렴한 제품 전달하면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고 사장님도 돈 받을 수 있다. 나 부자 될 건데 같이 부자 되자라고 틈만 나면 얘기했었어요. 그냥 전화해서 사장님 어디세요? 옷가게 오셔요? 전화해서 사장님 어디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같이 식사할까요? 사장님 어디세요? 커피 한잔 마셔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매일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저는 개척도 하고, 제품 전달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밤늦게, 그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엄청 긴장된 목소리로 저에게,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다.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애터미를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함께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내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제가 맨날 전화해서 나 성공할 거다. 같이 해보자. 좋은 일, 이게 좋은 제품 나누는 일이다. 어차피 사장님 하시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진짜 편하게 잠을 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혼자 고민하셨더라고. 주위에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 전에까지는 제가 잠을 진짜 잘 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날은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 이야기를 잘해서 그분이 저에게 함께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그때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저 세대 도와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회장님의 지맘의 법칙이 이런 거구나. 나는 그냥 내 일을 얘기했을 뿐인데 고민은 누가 해요? 상대방이요. 저는 그냥 강의로만 들었고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느꼈었는데 진짜 그게 저에게 다가오니까 와, 정말 이런 신기한 일도 다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업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폰서님하고 많은 상담을 했었습니다. 사장님이 제품을 좀 많이 사갖고 가면 사업자 같고 제품을 전달할 것 같으면 진짜 큰 대발이가 나온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사장님 한 분을 두고 제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그때 스폰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성공할 건데,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성공의 단상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냐라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죠. 긍정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잘 웃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 제가 성공을 했을 때제 옆에 함께 이렇게 단상에 서 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공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고민했던 그한 분에 대한 고민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사업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사업자가 아니고 진짜 골드 소비자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매몰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제품이요. 전달해 보면 8,000원, 15,000원, 뭐 7,650원, 7,920원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요. 전달을 하는데 제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자꾸 뭐 잘못된 걸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대구에 계시고 부산에서 이 네트워크라는 이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하는데 싸구리 제품 갖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누구나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때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 일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자꾸 싸구리 제품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스폰서님이 앞전에 하던 마사지는 체질에 맞아서 했냐? 부자 되지 않는 일도 하지 않았냐? 이 애터미라는 사업은 부자 되는 일인데 체질에 맞아서 하냐? 그냥 해라. 그리고 야구르트 파시는 분, 신문 배달 하시는 분, 그 가격이 얼마냐? 그것들이 모여서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애터미라는 제품이 어떠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 애터미라는 제품은 전달을 파는 일이 아니고, 이 애터미라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도구다. 그 사람을 만나는 도구가 정말 생필품이고 제품이 품질이 좋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렇게 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맞네 이 제품을 통해서 진짜 이 도구가 정말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진행하면서 사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인맥이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을 쓰시는 분들한테 사장님, 칫솔 치약이라도 쓰시는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정말 팔로 다닌다고 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을 건데요.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나는 도구로 이 애터미 제품을 활용하라는 스폰서님의 말씀에 제가 취소 치약이라도 괜찮으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어느 날한 분이 저에게 칫솔 하나 전달할 때 있는데 가주시겠냐고, 가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더니, 소개를 시켜줬는 게 제가요, 철물점이었어요. 그 철물점에서요, 자기 건물에 철물점을 하고 계셨는데, 월 1,000만 원을 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애터미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정말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런 분이셨어요. 왜냐고 하면, 아침에 일찍 발모욕을 하셨거든요. 모욕이 끝나면 에어로빅을 가셨고요, 10시에 출근하셔서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마치면 7시에 배드민턴을 치러 가시는 거예요. 제품을 한참 전달 다니고 애터미 정보를 줄 때는요, 어느 날 골프를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틈이 하나도 없이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애터미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그리고 보상 플랜도 얘기하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성공자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1,000만 원을 안 벌면 안 된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근데 기회가 되면 애터미 사업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드렸지만, 사장님이 본인은 난중에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안 해도 100만 원 버는 제가,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신 것 중에 많은 얘기 줄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너의 꿈을 이야기하고 다녀라.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하는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지, 그 사업 설명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처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꿈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 회사 소개, 보상 플랜, 제품, 성공자 얘기는 진짜 많이 했지만 제가 나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느 날또 부산, 대구에 계신 스폰서님이 전화가 왔어요. 임병구 총장님 특강이 있으니 대구로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하고 갔었는데요. 단장님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명우 단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애터미 회사가 잘될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고 하면 애터미 회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품이 좋기 때문에 이걸 전달해서 이 보상 플랜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이 회사는 정말 잘될 수밖에 없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회사는 잘 된다. 왜냐고 하면 많은 사람의 기운이 이 회사로 뻗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애터미, 제품 싸고 좋아. 정말 좋아.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기운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뻗어서 이 회사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만 잘 되면 되겠냐? 그 기운을 내한테 땡겨와야 나도 성공하지 않겠냐라는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지라고 이렇게 듣는데 그 기운을 땡겨오는 방법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게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게 할수 있을까? 임명구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나의 꿈을 발표해라. 그 얘기를 발표하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성공의 길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희 스폰서님이 얘기하셨던 그 얘기가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나의 꿈을 이야기하라 했고 내가 왜 애터미를 진행하는지 하라고 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철물점은 일주일 중에 5일은 왔다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찾아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할 거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가난해서 느꼈던 그런 눈치 보는 거라든가, 또잘 살고 싶은 마음,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이런 거 하고 싶고, 나의 아이에게도 이거를 물려주고 싶다. 상속도 된다. 그래서 나는 애터미를 한다. 나의 꿈을 얘기했더니요. 그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1,000만 원 버시고 계시지만, 애들이 그때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에 계셨는데요.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이 일을 통해서는,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는 벌 수가 없는데, 애터미를 통해서는 벌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세미나에 오시게 됐고,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가 되면서, 정말 제가 버는 이 애터미의 크기보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보는 애터미의 크기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게 됐고요. 작년에 그 코로나가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본부장에 도전하셔서 지금은, 예, 본부장님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애터미 사업이 잘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거,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항상 협력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을 세미나에서 다 애터미 비전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항상 초대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애터미에서 진짜 성공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애터미 일을 진행하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었는데요. 2018년도 10월달쯤인가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중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중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중국도 열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중국 사업을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만 보이더라고요. 한전소, 양꼬치집, 요런 중국 글자만, 중국집도 중국 그 한문으로 적힌 집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중국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중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 북부정류장 쪽에 개척을 갔었는데 그 한전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전소에 가서 가입을 하고 애터미 정보를 주고 제가 스폰서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전소 사장님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는데 중국어도 진짜 잘하신다고 그분하고 애터미 사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전소라는 특성상 돈을 이렇게 버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애터미 일이 힘들 수도 있다.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전소 옆에 이제 보면은 양꼬치집이 있었어요. 한전소 사장님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한 번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날 그 한전소 사장님이 한 번을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미팅을, 한전소에서 미팅을 하고, 이 미팅이 끝나고 난 뒤에 양꼬치 집에 가가지고, 그 양꼬치 사장님을 소개받으면 되겠다. 그리고 양꼬치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잡고, 제가 식사 약속까지 딱 잡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은 다른 타 네트워크를 하고 계셨는데요. 연봉 1억을 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냐. 그러면 사장님 거기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니까 거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식사는 하고 가시라고. 옆에 양꼬치 집에 갈 건데 같이 가서 식사를 하자고. 왜 가시면은 식사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양꼬치 집에 식사를 하고 가시자고 했고요. 한 시간이면 괜찮다 해서 양꼬치 집으로 갔는데요. 그, 저의 목표는 있잖아요. 그 양꼬치집 사장님을 소개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소개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양꼬치집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화장품 뭐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애터미 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싹 뭐라 얘기를 하시는데, 사장님, 오늘은 제가 손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왔고, 제가 내일 와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내일 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다 하고, 다음날 양꼬치집에 찾아갔는데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원래 애터미 하는 사람 싫어했다. 다짜고짜 와가지고 자꾸 세미나만 가자고 얘기한다. 그리고 본인이 중국어를 하니까 자꾸 중국 통역만 해주라 하더라. 그래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오면 자기는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애터미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애터미는 처음에 돈을 벌 건데 돈을 벌려고 하면 회사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세미나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알아보러 가는 거다. 사장님이 저한테 제품 어떤 거 쓰냐고 여쭤보지 않았냐? 이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알아보러 가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제가 회사 그 사람들을 도망 다닐 리가 없는데 와가지고 세미나 가자고만 얘기하니까 본인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만난 그 사장님은 국장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중국의 파트너사니까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의 홍보선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나서 사업을 제가 진행하기보다는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스폰서님과 중국 사업에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때 함께 따라가고 그분과 스폰서님이 함께 일을 진행하고 그 파트너 사장님을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 팀들이 쪼로미 연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나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제가 정말 이 애터미의 시스템, 함께하는 일, 그리고 애터미에서 연결돼가지고 돈을 벌어간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저의 그 국장님은요, 좌우로 다 중국에 계시고요. 국장님 밑에도 또 중국의 국장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애터미가 아니었다고 하면 정말 배움도 짧고, 제가 중국어를 단한 말도 못하고 갔었어요. 중국어를 가서 니하오를 배웠고요. 또 얘기하는 거 시메나이를 배웠고요. 그리고 피아오량, 예쁘다는 말을 배웠고, 이제 체험을, 제품 체험을 해주면서 뿌이양이라는 걸 배웠어요. 다르다. 제품 체험을 한 거와 안한 거는 다르다. 뿌이양, 이걸 배웠었거든요. 이렇게 말몇 마디 못하는, 저도 한마디 못하고 갔지만, 진짜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 스폰서와 파트너와 내가 함께 공동의 팀으로 이루어서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어느 나라에 가든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저희가 팀으로 함께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어떻게 일을 했냐, 일을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부자가 될수 있겠어요? 제가 마사지 샵을 다녔을 때요, 저희 원장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나면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요, 여행도 가고요,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시간을 너무 자유롭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원장님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원장님 도대체 얼마를 벌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는 한달 정도의 예약을 다 뽑고요. 그리고 월급, 임대, 그리고 들어가는 부재료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원장님이 500만 원 정도를 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12시간 일해가지고 160만 원을 벌었었거든요. 그 500만 원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임대, 인테리어 이런 거다 알아봤더니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이거를 빚을 져가지고 이 샵을 차려가지고 500만 원을 벌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고민이 뭐냐고 하면 아무래도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몸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까? 정말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면 정말 빚을 갚아낼 수 있지만 정말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래가지고 빚만 갚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 그리고 언제까지 할래?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그래, 내 주제에 무슨 500이야. 160만 원만 벌면 됐지. 일을 하다가 애기
키우면 되고, 그렇게 다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를 160만 원을 받는 정도의 수준의 별을 다 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딱내 수준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만났는데, 애터미를 만났는데, 정말 부자 될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내 인생 160만 원에 갇혀지지 않겠냐.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일을 진행했었었는데, 그것보다 힘은 들지만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상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힘든 거는 맞지만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나는 정말 어떻게 성공의 자리에 왔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저희 스폰서님이 한 번씩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본부장님은 쉬지 않고 일을 진행해서 이 자리에 온것 같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았는 것 같다. 정말 힘들 때에도 좋을 때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아, 진짜 그런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애터미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힘들다는 것보다 마음이 진정이 좀안될 때가 많았어요. 일을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에이전트 때하고 다 얘기가 다른데요. 에이전트 때는 고민이 뭐였냐고 하면요. 왜내 산하에는 우리 스폰서님처럼 머리에 애터미 꽃을 꼽은 미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상 플랜에 보면요. 나를 통해서 산하의 좌우로 진짜 나보다 좋은 사람이 나오면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마케팅 플랜이 있어요. 내가 했던 내가 하지 않은 100% 나한테 인정해준다는 마케팅 플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내 산하에는 우리 스폰서님처럼 애터미의 꽃을 꽂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가 고민이었어요. 왜 일을 해도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왜내 산하에는 스폰서님처럼 머리에 애터미 꽃을 꽂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요. 사장님 머리에 꽃 꽂으세요. 그러면 그꽃 보고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꽃을 꽂아야 되는구나. 내가 꽃을 꽂아야 그 사람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때는요, 고민이 뭐였냐고 하면 제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 한분한 분한테 제품 많이 써주는 한 분한테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드려 상담을 했더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나 잘하세요. 사장님이 잘하는 게그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빨리 그 라인을 내려가야지 그 사장님들이 이제 그 라인에 맞춰가지고 뭐 포인트를 받던 할거 아니냐. 사장님, 제품 전달 열심히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예. 이라고 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팀장 때는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팀장이 되고 났더니, 팀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스폰서님, 내가 팀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사장님, 판매사는 혼자 열심히 팔고, 제품을 전달하고요. 팀장은 그 판매사들을 손잡고 함께 열심히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 그때그때 고민을 한개한 개씩 이렇게 넘어갔었는데요. 제가 국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덕희 국장 되더니 변했다. 박덕희 사장님 국장 되더니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을까봐 정말 원래 하던 대로 일을 놓치지 않고 하려고요. 노력했었는데요. 괜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나 변했다 한다. 근데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하던 거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저희 스폰서님이 박 국장님 변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똑같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저도 이거 뭐 고개를 숙이는데, 사장님, 직급을 한 단계 승급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사장님 변한 거 아니냐. 더 낮게, 겸손하게 그분들을 섬겨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머리에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아, 맞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변한 거 맞네. 진짜 더 이렇게 숨겨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똑같이 현상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변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국장이 되어서요, 참 진짜 얘기하는 동그릇,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을 정말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국장이 되었을 때 진짜 많은 일들을 이 애터미에서 그 마음들을 알아줬던 것 같고, 이 일이 진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3대, 진짜 가문을 바꾸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국장 때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애터미는 정선상력으로 버는 거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직하고 선함이 최고의 전략이다. 그리고 사장님, 성공의 8단계 중에 상담을 50번 이상 들으세요. 이렇게. 진짜 그때 이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는 날들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리더스로 왔지만 뭔가가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일이 있어서 온건 아니에요. 저희 영리더스 때그 그룹으로 이제 미팅을 할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옷도 판매사는 어떻게 가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정말 세미나에 가고 스폰서와 협력하고 내가 있어야 될그 자리에 있는 거 해야 할일 꾸준히 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사장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원하는 답 말고요. 진짜 사장님이 옷도 판매사까지 가게 된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른 거 없고 회사에서 원하는 그 방법이 정말 옷도 판매사로 오는 길이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이렇게 키우시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이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의 자리라는 이 리더스 클럽까지 왔고요. 정말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부자의 길, 부자로 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공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이 많은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